특히 이제 베테랑 2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네. 이제 정혜인 연기 미쳤다.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. 뜻한 그 동공 연기. 이거 뭐냐? 정인 씨한테 저런 얼굴이 있었어? 이게 약간 그 안광이 돌았다라는 반응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안광, 네. 눈빛. 와, 근데 이게 좀 첫 악역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제 조금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. 엄청난 부담이었죠. 그죠, 그죠.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웠고. 근데 뭐. 부담스러워만 하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. 결국에는 또 받아들여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오롯이 저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5, 6개월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나르시시스트에다가 소시오패스 성향이 되게 강한 인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들을 자제하고 좀 그랬던 시간이 있었고 부모님도 조금 저를 좀 낯설어 하셨어요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예. 아.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의논해서 그러니까. 열심히 그래도 한 보람을 있는 것 같아요. 칸 영화제에도 이제 초청이 돼서 네. 레드카펫을 또 좀 밟았잖아요. 지금 생각해도 좀 믿기지가 않는 순간들이었고 좀, 좀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했고 안 떨려고 애썼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약간 그런 느낌. 아 너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자꾸 손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애써 괜히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애써 주머니 손 넣고 뭔지 아시죠? 알죠 알죠 알죠.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그런 이제 큰 해외 영화제에 처음 가는 자리다 보니까. 좀 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. 아.